안녕하세요, PT입니다. 며칠 전 제가 100% AI로만 만든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혹시 안 보셨나요? 같이 봅시다. Life's pretty funny, huh? Born a cat? I thought I'd spend my days chasing mice. Never imagined I'd end up zooming across the galaxy, fighting for my life. Name's Sim. Sure, people see me and think, all adorable, or so fluffy. Give me a break. I'm razor sharp claws, ace flying skills, and most importantly, devastatingly good looking. But I've got one teeny tiny problem. Star tuna. Yeah, some legendary can that's got everyone obsessed. Especially this puppy pirate named Rocky. Let's just say his fixation is getting pretty uncomfortable. And I'll tell you this, there's no way he's getting his paws on it before me. Alright, listen up. If you want to survive out here, you gotta remember three rules. One, never trust anybody. Two, always keep your laser charged. And three, never ever let a crazy puppy pirate near your tuna. So, yeah, this is my life. It's far from perfect, but it's one heck of a ride. Now, let's get this party started. 이제는 진짜 고양이랑 구분이 어렵지 않나요? 이제는 바야흐로 영상 생성 AI 전성시대. 오늘은 어도비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 제가 이 스페이스 캣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주인공이 고양이인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촬영장에서 실제 동물 대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동물 촬영 현장만큼 힘들고 어려운 촬영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디렉터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애당초 그런 존재들이고 조금이라도 촬영이 길어지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 영상처럼 고양이에게 선글라스를 끼우는 게 가능이 날까요? 이 고양이가 몇 분이나 가만히 있을까요? 경제적인 시각에서도 동물 촬영은 비효율적입니다.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디렉팅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에게서 오케이 컷을 얻어내려면 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동물 촬영하다 보면 돈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기약 없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장 속 동물 그리고 인간의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며칠 전 어도비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델을 클로즈 베타 시절부터 써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일단 이미지 생성 모델부터 봅시다. 파이어플라이 어도비.com에 들어간 뒤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설명에 황폐화된 아포칼립스를 돌아다니는 골든 리트리버를 치고 생성되는 이미지 종류를 사진으로 선택한 뒤 생성을 하면 와 어떤가요? 생성형 모델로 생성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퀄리티죠? 보시면은 야 강아지의 털 질감이랑 뒤쪽에 무너진 건물의 디테일이 와 이건 진짜 실사죠? 게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적용된 피사계 심도가 야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건물이 뒤로 갈수록 흐려 보여서 렌즈의 광학적인 원리가 사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도비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모델을 3에서 4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 모델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칭찬이 아깝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 퀄리티라면 진짜 동물이 필요한 사진 촬영장에서 그 수요를 네 충분히 가져올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아니 그거 기껏해야 사진 아닌? 영상 생성해야 어디감? 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만들면 영상을 생성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도비의 비디오 생성 모듈을 확인을 하면은 첫 번째 프레임으로 앞서 생성한 사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프롬프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뽑아내 볼까요? 와씨 네 그냥 리트리버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결과물이 생각한 그대로 제가 프롬프터를 썼을 때 기대했던 바 그대로 이미지가 나오고 그게 다시 영상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생성한 사진만 보고도 앞으로 뽑힐 영상의 결과물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수많은 생성형 AI 중에서도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가장 먼저 현업에서 고려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우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단 제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어떻게 스페이스 캣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일단 시나리오는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GPT가 다 했어요. GPT에게 간단한 시놉시스를 부탁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휘갈겨 써봤는데요. 보조를 항해하는 검은 고양이인데 목 고양이 이름은 심이고 유일한 변형 그 창식형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써봤거든요. 야
결과물이 어떤가요? 그럴듯하죠? 이제는 이거를 다시 1인칭 독백으로처럼 영화 예고편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대본까지 짜졌습니다. 얼추 그럴듯하죠?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흔히 콘티 혹은 스토리보드 작성이라고 부르는 단계인데요. 촬영 전 시나리오에 맞춰 구체적으로 장면을 어떻게 찍을지 미리 구상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여기서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4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대사 Life's pretty funny, huh? 를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영상의 첫 장면이고 우주를 항해하는 고양이가 이 영상의 주인공이므로 그 모습이 강렬하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주선 조종석에 앉은 고양이의 모습이 명확히 보여야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 프롬프터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 프롬프터를 어떻게 만드냐? 나라 못 만든다!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저도 못해서 GPT에 물어본 겁니다.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고 싶어 우주선의 조종석에 앉은 검은 고양이가 우주를 항해하는 장면을 우주선 밖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만들려면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친절한 GPT 누님께서 앞선 프롬프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 그대로 복붙해서 실행해보면 첫 번째 이미지 정도는 아주 훌륭하죠? 고양이의 털 질감이 진짜 정말 장난 아니게 사실적입니다. 이제는 다음 장면 Born a cat? I thought I'd spend my days chasing mice. 이거는 뭐 고양이로 태어나 쥐나 쫓을 줄 알았다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 앞선 방식과 똑같이 GPT에게 부탁해서 프롬프터를 얻어내고 이 프롬프터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여기 보면 클로즈업을 추천하잖아요. 이럴 때는 설정 항목 맨 아래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각도를 선택해 정확한 샷을 고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생각하는 대로 클로즈업 샷이 잘 뽑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GPT 프롬프터 이미지 생성을 반복하며 콘티를 채워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우주 어드벤처 장르에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바로 우주 저편에 숨겨진 보물이고 저가 아니 그 사실 GPT 누님께서 창조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이 보물의 이름은 스타큐나 캔이죠.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생각한 그 각도와 그 구도 그대로 정확한 샷이 구현되길 원했습니다. 자,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참조 기능인데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걸 참조하세요 라고 인공지능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 참치캔? 이랄 정도로 대충 태블릿에 그린 거를 노트북에 옮겨온 뒤 이미지를 생성했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구도는 확실히 이해한 것 같긴 한데 이 분위기가 제가 지금껏 생성했던 것과 좀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이 아래 스타일 기능을 활용해서 색감이나 분위기를 가져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생성했던 이미지 중 하나를 스타일 항목에 넣은 뒤 다시 생성하면 이제야 우리의 이전 컷들과 분위기가 색감이 비슷하게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고른 건 바로 이 참치캔인데요. 바로 또 여기서 인상적인 게 이 글씨예요. 정확히 스타큐나라는 글씨가 참치캔을 느껴졌습니다. 이번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4 모델에서 가장 인상적인 업데이트 내역 중 하나가 제가 명령한 내역 중 글씨 역시 제대로 인지한다는 점인데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실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 보니까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각각의 대사에 어울리는 모든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드디어 비디오 생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되게 쉬워요. 앞서 콘티에 필요한 이미지를 거의 실사에 가깝게 완성된 형태로 넘겼기 때문에 파이어플라이 모드에 들어간 다음 첫 프레임에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터를 작성하면 됩니다. 영어로 어렵다? 그렇죠. 다시 GPT에 활용해 영어로 프롬프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카메라의 움직임 부분이에요. 이 움직임 때문에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꽤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장면에서 시청자가 이 고양이한테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이 쪽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는 즉 줌효과가 들어간 움직임을 클릭하고 생성을 누르면 자 이렇게 고양이 쪽으로 조금씩 확대되는 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의 마음이 조금 심란하게 보게 원한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대로 휴대폰 카메라 효과를 넣으면 화면에 어딘지 모르게 움직임이 생기면서 불안한 신도 만들 수 있고요. 참고로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 모두에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고양이에서 측면으로 넘어가는 부드러운 카메라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로 크게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해상도 조절이에요. 이게 영상 생성에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빠르게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이렇게 1080p보다는 540p로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설명할 게 없네요.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한 이미지를 첫 프레임으로 영상을 생성해보세요. 사실 이게 제가 영상 생성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영상 생성 과정이 간단하고요. 일단 처음에 이미지를 뽑을 때 되게 신경 써서 생성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그만큼 결과물을 예측하기 쉬운 툴이기에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세세하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정확한 구도에 정확한 스타일로 정확하게 움직임을 줘서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까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생성 과정에서 변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다음의 작업부터는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퀀티아 대본에 맞춰 오디오를 얹고 처음부터까지 그냥 완성된 컷들을 툭툭툭 넣기만 하면 네, 그럴듯한 영화 예고편 초안의 부분입니다. 실사 고양이가 잔뜩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동물도 촬영장에서 시달리지 않은 영상이 그냥 이렇게 딸깍하고 쉽고 빠르게 뽑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이어플라이로 활용하면 비전문가도 몇 가지 독창적인 작업을 더 진행할 수 있으니 영화에 나왔던 이 영화의 타이틀 기억하시죠? 이건 역시 파이어플라이 웹앱에서 꽤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 효과에 들어간 다음 영화 제목을 페이스캣을 입력하고 폰트를 하나 고른 다음 이 위에서 텍스트 효과의 원하는 모양을 알려달라고 하죠. 여기에 맞춰서 입력하면 끝이에요. 우주니까 스페이스로 한번 넣어보자. 스페이스쉽 하고 만들기를 누르면 오 이렇게 안에 뭔가 우주선 같은 모양이 들어서 있는 폰트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하면 깜빡이를 넣어볼까요? 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 자막을 재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10초도 안 걸렸죠. 이대로 프리미어에 얹으면 끝입니다. 현재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소리 생성에 막혀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더 실감나게 만드는 건 여러 효과음과 배경 같은 요소인데 아직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타사의 음성 생성 AI나 효과음 생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영상 생성은 거의 다 왔으니까 이쪽 부문에도 힘을 더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파이어플라이 장점 중 하나가 웹앱에서 이미지 생성까지 비디오 생성 그리고 자막 생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일관성이 높다는 점이거든요. 여기에 워크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 단계 중 하나인 오디오 부문까지도 하나의 웹앱 안에서 작동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툴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이용한 영화 예고편 만들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영상을 생성하면서 느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타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물이 아주 빠르게 뽑힌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요게 아니라 영상 생성 AI에 있어 가장 큰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빤하게 영상이 나와야만 연출자가 원하는 대로 상상하던 대로 샷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랜덤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몇몇 AI를 사용하다 보면 설사 출력된 결과물이 생각지도 못하게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므로 저의 상상력에 칠만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파이어플라이는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촬영 감독님이자 배우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 빤함을 강조하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개발 환경에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을 존중해주겠다는 목표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와 같은 생성형 AI는 그저 툴, 도구일 뿐이고 상상력은 온전히 사람의 것이 돼야 하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마칩니다. 끝!